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오늘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했다는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불가를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각종 복지 정책과 관련된 재원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면서 비판에 강한 반박을 했습니다. 자, 무각본, 무작위 질문, 거침없는 답변, 이전 정부에서의 기자회견과는 달렸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의 이 대통령 기자회견과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몇 가지 분야별로 나눠서 오늘 기자회견이 이루어졌는데 외교 안보 분야 관련해서는 특히 의미 있는 것이 이 레드라인의 기준을 언급을 했습니다. ICBM을 완성하고 여기에 핵을 탑재하면 그게 바로 레드와인이다. 이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나 레드라인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레드라인이라고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예. 경제통상 분야입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에 당당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꺼냈고요. 정치사회 분야에서는 균형 인사를 계속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좀 했죠.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라는 약속은 틀림이 없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기자들이 이렇게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앉는 것처럼 이렇게 둥그렇게 타원형으로 앉았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오케스트라 기자회견 눈높이를 맞췄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미리 짜고 질문까지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즉흥적인 질문과 즉흥적인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는 고마워 문재인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고마워 문재인에다가 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계란 문제를 덧붙여서 비판적인 논조로 좀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각본 없는 프리토킹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일까? 첫 번째, 청와대 기운을 받아서 그런 걸까? 두 번째, 80%가 넘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까? 아니면 열심히 준비해온 실전 경험 때문일까? 수 없는 연습 노력 덕분일까?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섯 분의 얘기를 좀 듣기 전에 먼저 오늘 기자회견 모습 화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긴장되시죠? 질문하실 기자분들은 호명을 손을 들고 호명을 받으면 일어서서 대통령님께서는 엊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 또 국미 간의 긴장 상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 또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님의 인식은 어떠하신지 또 이를 막기 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그리고 어떤 정보공유라고 하는지에 대한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떨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기회가 많지 않아서 지금도 좀 떨리고 있는데 취임 100일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겨우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많은 얘기는 우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예, 마지막으로 한 분 그러면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자들 이렇게 손을 떠는 모습도 있고요. 예, 대통령님도 떨리시죠라는 기자들 기자 말에 대통령의 한박웃음을 짓기도 했습니다. 무각본 프리토킹이었는데 자, 이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전 정부와는 달랐다. 여섯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것도 역시 쇼통했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은 뭐 대체적으로 신선했다는 평가가 좀 많은데 서영호 소장님부터 좀 네. 들어볼까요? 예. 산뜻 신선 간결. 오늘 그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본 박지원 의원의 평가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확고한 신념에 기반해서 국민과 일치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오늘 자신 있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을 만든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겠다. 예. 그리고 1, 2년 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임기 내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명확하고 간결한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잘 전달한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혹시 뭐 다른 생각 갖고 계시면 우리 서 변호사님. 예. 저는 이게 오늘 형식하고 내용으로 보면요. 형식은 이제 좀 진일보였어요. 뭔가 이게 소통이 강화되고. 예. 그런 게 내용적에서 보면 저는 이게 너무 적폐청산에 치중돼 있다.
이 말이 국민 대통합의 이미지가 미흡하다. 예. 왜냐면 저는 이게 야당과 협치 있잖아요. 모든 게 이게 개혁은 입법 안 되면 개혁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야당과 협치도 좀 강화하고 또 이게 촛불만의 정권 아니잖아요. 예. 반대자도 이게 포용하는 태극기 민심까지 포용하는 이런 데 통합이 좀 행보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태극기 민심 도포용이라고 포용. 쓰신 건가요? 태극기 민심도 포용을 해야 된다. 반대자도. 아, 민심도 포용해야 된다. 예. 촛불만의 정권은 아니고 전체 국민의 정권이다. 아, 오늘 그런 부분은 좀 미흡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기남. 예, 저는 뭐 먼저 첫 번째로 그 좀 자신감, 국정운영의 자신감이 좀 느껴졌습니다. 예. 그건 아마도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에 아마 힘입은 바 아닌가 이런 예. 판단이 들었고요. 어떤 그 강론이든 뭐 어떤 부분에서든 좀 막힘없이 답변하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예. 상당히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러나 다소 좀 아쉬운 점은 66분의 시간 동안에 물론 한계가 있었겠습니다만 예. 뭐 이를테면 추가 증세 없고 복지는 늘고 또 부동산은 잡힐 것이고 또 뭐 한반도에 전쟁은 없고 예. 뭐 이런 비전들을 제시한 건 좋지만 how to 어떻게 예. 이것을 내가 실천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뭔가 국민들에게 동의를 끌어내기에는 예. 다소 좀 부족해 보였다. 그러나 저는 좀 개인적으로 하나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은 예.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집권 전에는 개헌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집권 초반 되면 개헌은 있는 듯 없는 듯 정치권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일문일답을 통해서 지방선거 시에 반드시 개헌하겠다. 예. 개헌을 다시 한번 확약한 것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약속이었고 우리 정치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예. 이를테면 국민 기본권 확대 또 중앙 권력 구조 개편 또 지방 분권의 강화라고 하는 시대 정신을 예. 담아내는 반드시 개헌이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국회에서 개헌을 일단 맡기되 잘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라도 이제 개헌을 만들어서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투표에 붙이겠다. 그런 언급이 있었죠. 예. 참 많이 바뀌었다. 예. 바뀌었는데 대통령만 바뀐 게 아니라 참모들의 준비도 많이 바뀌었다. 예. 이전 정부와 확연하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제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많이 바뀌었습니다. 변신을 하신 건데요. 굉장히 남 앞에서 샤이하다 그럽니까? 좀 예. 수줍음이 많고 오히려 남 이야기를 듣는 쪽인데 예. 오늘 전반적인 기자회견을 보면 매우 자신감에 차 있고 어떤 정책을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까지 보여줘서 예.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또 더 많은 변신을 하고 있구나. 물론 일부에서 지적하듯이 실천적으로 얼마나 달성을 할 것이냐의 문제는 좀 더 두고 예. 봐야 할 것이고 어쨌든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런 예. 면에서는 오늘 기자회견이 국민들에게 매우 큰 안심을 주었다. 특히 남북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예.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것은 한미 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우리 땅에서 전쟁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는 예. 경제나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주기 때문에 저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일단 내놓는 그런 심리적 안정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매우 잘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예. 있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청와대 출입하면서 이게 대통령 기자 간담회 이런 데 참석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막 기자들이 손을 번쩍번쩍 들고 저요 이렇게 한 거는 찾아보질 못해서 왜 청와대 기자 간담회는 다 미리 이제 질문을 서로 주고받고 답변까지 다 예상 답변 나와서 이른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그러는데 우리 김 부장님도 청와대 출입 기자 해보셨으니까 예, 예. 노무현 정부 때 제가 한 2년 반 이상 출입했죠. 근데 예. 이제 그래서 오늘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각본 무작위 즉석 답변 예. 무작위 질문이고 즉석 답변이다. 근데 이게 사실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까 장면을 보면서 과연 그런가 만가 긴가민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일단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노무현 정부 때도 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사람들이 또 완전히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히 예. 각본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또 그런데 완전히 무각본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 참고로 그렇게 아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기자들끼리 다 질문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질문을 뭐 자기가 그 한 번 질문할 때 10명 보통 이내밖에 질문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기자들끼리
분야별로 중앙지는 몇 명, 지방지는 몇 명에서 질문하자는 사람을 대충 정했어요, 기자끼리. 그렇죠. 예. 그랬더니 청와대 관계자가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한 하루 이틀 전에. 무슨 참고로 어떤 뭐 질문하시려고 그러나? 어떤 질문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라고 하는 식으로 예. 비공식으로 예. 이렇게 오프를 전제로 해서 제가 어떤 질문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사람이 뭐 완전히 숨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럼 이번은 어떻게 됐느냐? 이번도 공식적으로 각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분야별로 중앙지 뭐 통신사 기자, 방송사 기자, 신문 기자들끼리 질문을 뭐 취합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데 예. 이게 청와대로 과연 전달이 됐느냐, 대통령이 보고를 예. 받고 그거에 따라 준비를 했느냐 이런 거에서는 어떻든 제가 오늘 가만히 지켜보니까 또 앉아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좀 자연스러워 보였고 또 과거에는 춘추관에서 했는데 영빈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과거보다는 어떻든 시나리오가 최소화됐고 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분야별로 다 나눠놨기 때문에 외교안보 분야, 경제통상, 뭐 정치사회, 대선공약 여러 분야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질문이란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청와대도 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기자들도 오늘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의응답을 좀 한 것 같습니다. 황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뭐 오늘 타겟민 씨가 미리 나와서 전체적으로 지휘를 했다고 그러대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이 코드도 타겟민 코드가 있어서 감성 코드, 소통 코드 등이 다 이 예. 담겨 있었고요. 지난 한 100일 동안 대통령이 정신없이 지금 이벤트를 던졌지 않습니까? 계획 예. 이벤트를요. 제가 뭐 이렇게 세 보니까 굵직한 것만 해도 한 10개쯤 던졌어요. 그래서 근 열흘마다 큰 건이 한 개씩 정도 터진 건으로 이렇게 왔고. 예. 이번에 대통령 회견도 지난 100일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 점정하는 이벤트로 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무대본으로 이렇게 이 프리토킹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지지율이 높으니까 예. 자신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에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레드라인이 후퇴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북한이 이 ICBM에다가 핵탄두를 탑재하면 레드라인이라는데 이건 끝이지요. 예. 레드라인은 끝나기 전에 경고를 하는 것이 레드라인인데 오늘 대통령이 말씀한 걸 보면 사실상 북핵 문제가 완결된 부분을 레드라인이라고 했다. 예. 과거에는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거리가 미국까지만 날아가도 레드라인이다 이랬는데 오늘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새롭게 정의를 했어요. 예. 이 부분이 앞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전쟁 불가론을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러면 전쟁을 하지 말자. 그런데 미국이나 북한이 뭐 우리가 그런다고 우리하고 관계해서 이 전쟁을 하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우리한테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지만은 어쨌든 전쟁은 안 나야는 되겠죠. 그런데 예.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전쟁을 안 한다면 북한을 레드라인을 못 넘게 할 방법이 뭐냐라는 부분을 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도 절반 이상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예. 정달식으로만 되었고 토론이 되지 못한 점은 저는 아쉽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취임 100일을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80%가 넘는 여론조사도 좀 있고요. 70%가 넘는 여론조사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7, 80%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을 봤을 때 지난 100일은 성공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동의하기 어려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야당은 특히 뭐 형편없었다 이런 이제 냉혹한 평가도 내놓긴 합니다만. 자, 영상 잠깐 보고요. 이 취임 100일. 글쎄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간단히 좀 듣겠습니다. 북한이 ICBM 그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북한이 또다시 도발을 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 재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정세 방침을 밝힌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떻게 황 선생님 평가하십니까? 성공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정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공으로 귀결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은 것을 정신없이 던졌기 때문에 복지, 일자리,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요. 예. 이런 것이 결국은 곳간이나 이 예산과 맞물려서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 달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실은 국민들이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정부의 어떤 발표 국민들한테 막 던집니다. 그리고 이벤트에 대해서도 정신없이 과거 같으면 저게 이벤트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조차도 이렇게 소통 감성 코드를 담아가지고 던졌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 다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지지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면 가능했느냐 인수위도 예. 없었는데 저는 이 정권이 뭐 지난한 작년 12월쯤에 이미 대선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에 조기 대선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정적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선을 집권했을 때 어떤 정책들을 던지고 국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준비를 했다가 이 취임하자 말자부터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일종의 인수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을 했다라는 겁니다. 예. 형식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함을 발휘하고 있고 이전과는 다른데요. 문제는 그 내용을 채우는 부분이 과연 행식만큼 따라갈 수 있겠느냐. 예. 이것이 모순이 없이 진행되겠느냐. 저는 좀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준비는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평가를 일단 예, 내릴 수 있는 예. 이제 앞으로가 또 문제긴 하지만 예예 예. 정견 결국 이제 실패를 해본 대통령 후보가 예. 대통령이 되니 국정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 가지고 있을 거고요 또 예. DJ 노무현 대통령 10년의 집권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또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나름의 이제 그 역량들을 충분히 발휘했다 그래서는 예. 실패에서 배운 리더십을 첫 번째로 꼽고요 두 번째는 그 결국 국민의 무한 예. 의지, 제가 의지라고 표현을 한 이유는 통상적으로는 국민의 무한 신뢰가 필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박근혜 정권의 예. 실패 이런 것들이 촛불혁명으로 일어나고 다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예. 신뢰를 보내기보다는 어쨌든 의지를 하고 싶다는 이런 또 심리적인 이런 그 상황이 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대통령에 대해서 무한하게 의지하고 싶다. 예.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황 소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이런 높은 지지율에 의존하지 말고 정말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여야 하는 것은 확실하게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그 나름대로 성공적 안착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 지지율이 예. 역대 1, 2등이니까 그건 팩터로 보이는데 그 원인은 이제 그 참여정부 때 경험. 그때 이게 국정경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정거복철. 왜 넘어진 앞수레는 뒷수레 한 게 경고가 되거든요. 예. 바로 이 박근혜 정권의 실패 반면교사. 예. 이 두 가지 때문에 비교적 성공했다고 보는데 예. 그렇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 과중한, 과분한 칭찬과 사랑을 받는 예. 뭔가 이 한 일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너무 높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 초심을 잃지 않고 예. 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일관해서 끝까지 지지를 예. 받는 이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앞서 세 분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지난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판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제2의 참여정부, 제2의 노무현 정부의 재판이 될 것이다.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그 한계를 지금 넘어선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제2의 노무현 정부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아직 언급이 없으셨어요. 나머지 세 분 중에는 그 부분 조금 포함해서 평가를 좀 내려주시죠. 예. 예.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출입한 기자로서 보면은 예. 노무현 정부 때 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내셨잖아요. 지금 문 예.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지켜보면서 내가 요거는 이렇게 좀 규정 시장을 하겠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 정부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그거보다는 더 극복을 한 100일이었다. 아,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보다는 나아진 예. 그런 거라고 좀 보고요. 이 안착을 한 가장 큰 요인은 첫째 예. 이 박근혜 정권의 탄핵으로 인해서 무너진 박근혜 정권의 반사 효과, 기저 효과.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워낙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사로 말하면 전임 사장이 굉장히 못하면 새로 온 사람 보통만 해도 잘해 보이죠. 예. 굉장히 잘해 보이고 전임 사장이 잘하면 와서 열심히 노력해도 빛이 예. 안 나는 거죠. 그런 게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짧게 말하면 재수해서 준비된 대통령 예. 아까 전에 또 경험을 했고 참여정부에서 그거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 자신의 그 탈권위 소통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굉장히 높은 점수였고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8.15 기념식에서 상을 주는데 표창장을 주는데 그 표창장 받는 사람 고개를 70도 정도 숙여요. 예. 그럼 대통령도 70% 숙이고 하는 모습은 그 간단한 것 같지만 그 과거와는 다른 예. 모습이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벤트 정치도 좀 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1, 2, 3번이 비중의 차이는 아니죠. 이제 1번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줘서 이 성공적 평가를 받는다. 이건 아니죠. 또 균등하게 영향 아니, 요인이라고 봐요. 1번이 굉장히 큰 아, 요인이라고 비중이 봅니다. 크다. 예, 저 요인 때문에 네, 지금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네, 거다. 그게 이제 촛불 혁명이라는 게 다 이거 결부된 거 아닙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정리는. 그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조마조마했거든요.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의 사상 초유의 탄핵. 또 국가 리더십의 어떤 그 공백이라고 예. 하는 초유의 어떤 헌정사의 위기 속에서 출범한 정권이란 말이에요. 예. 거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그 불안한 시선이 있었지만 저는 취임 100일 동안 어찌 보면 회속의 100일이라고 봐야 될 텐데 예. 아, 비교적 소프트 엔딩하고 있다. 자, 그 근저에는 저는 첫 번째가 역시 완벽한 집권 준비에 있는 것 같다. 이거 좀 전에 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큰 어떤 경험으로서 국정 운영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참여정부를 극복했느냐? 저는 아직은 그 정도 평가로 좀 이르지만 예. 저는 참여정부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진화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예. 저는 이런 평가를 좀 하고 싶고요. 예. 그 가장 첫 번째 그 소프트 랜딩의 어떤 1차적 원인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어떤 소통의 정치에 있다. 예. 자, 이를테면 그 구중궁궐의 이미지가 우선 깨졌습니다. 청와대라는 데가 예. 두 번째 청와대 비서실은 이제 한국판 웨스트윙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참모들과 대통령이 격의 없이 소통하는 장면을 여지없이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소통의 정치가 국민 속으로 더 한 발 다가가게 하는 예.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역시 정부가 임기 초다 보니까 예. 개혁 최우선 정책 기조를 세운 것 예.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적폐청산이죠. 우리가 촛불 민심의 핵심이 뭡니까? 이게 나라냐였거든요. 예. 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적폐청산의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가속 페달을 밟아온 점 예. 이런 것들이 집권 100일 동안에 어떤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된 하나의 요인이다. 예. 이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보다는 진일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내리셨고요. 소 소장님, 예. 네. 뭐 안정적인 국정운영 관리를 한 거 보고 일각에서는 광흥창팀이라든가 뭐 집권준비팀이 오랫동안 준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광흥창팀은 당내의 공식적인 선거대책위원회가 형성되기 전에 그 선거를 준비하는 전략기획팀이었고요. 아, 집권준비팀은 공식적으로는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아, 잘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에 대한 5년간의 국정운영 경험과 예. 2012년 대선의 패배 이후에 오랫동안 준비되어 온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탄생 배경이 촛불 정부 아니겠습니까? 배를 띄우는 것도 배를 뒤집는 것도 물이다. 즉 민심이다라고 하는 건 예.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원칙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과 함께 더불어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앞서 잠깐 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촛불 정부면은 태극기 정부는 아닌 거예요? 네. 아니 뭐 그 태극기 정부이기도 하죠. 그 예. 촛불 태극기 이렇게 진보와 보수라는 예. 이념은 아닌 게 아니라 국민들의 다수의 참여에 예. 의해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국민이 만든 국민이 선택한 정부라는 예. 의미에서 촛불 정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